네, 죄송합니다. 동영상이 본의 아니게 꺼졌습니다. 1편, 2편 나눠서 하겠습니다. 자, 계속되는 거예요. 자, 이제 슬래스 바지 갖고 재단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 단 뜯어. 이걸 재단하기 위해서 뜯어야 되지, 단을. 단을 이렇게 해서 칼 넣어서 이렇게 뜯어. 이거는 이제 딱 당겨야 돼. 당겨서 이렇게 뜯으면 돼.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면 머리가 터져. 그치? 오늘은 요거 해갖고, 재단해보고, 요거 안성해보고, 다시 재단은 두개할 거야, 오늘은. 근데 안성은 하나만 해도 돼. 응? 그래, 또 이쪽에 또 뜯어야 되지. 자, 이건 간단한 바지야. 바지 중에 제일 간단한 바지, 통 줄이는 거에 있어서. 딱 힘을 주고, 이렇게. 옷을 당겨서 뜯고, 당겨야 옷이 안, 생지가 안 뜯어진다 그랬어. 그냥 해놓으면, 이 온파 자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바지 이거 하는 거는 계속 배워야 될 거야. 한달 정도는 배워야 돼. 한달 정도 배워도 다못 배워. 근데 다른 것들은 이거에 비하면 쉬워. 굉장히 쉽거든. 근데 바지는 어려워. 그러니까 그럼 이제 바지 기장을 자르니까 바지 재단 먼저 하고 가자고, 그지? 이렇게 해서 그냥 한단 올린다 생각하면 되겠네, 그지? 이렇게 일단 재단하고, 똑같이 이건 재단 다된 거니까 한단 조금 더 올리지. 응? 이렇게 했어. 그럼 여기는 이렇게 해서 가려야 되겠지,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일단 꺼자고. 이렇게 폈어, 그지? 밑단 하는 거다 알잖아. 이렇게 해서 시접 얼마 남겨놓으라 그랬어? 1인치 4분의 3. 정해놔라고, 정해놔. 1인치 4분의 3. 바지, 그냥 양복 바지 기장 단 나눠놓는 거나 면 바지 단 나눠놓는 거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1인치 4분의 3. 이걸 조금 나누면 안 돼. 한번 접어주고, 여기도 그랬잖아. 한번 접어주고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박았지. 그럼 여기도 재보니까 뭐 1인치 4분의 3 똑같지. 이것도 내가 해준 거네. 1인치 4분의 3이지. 여기도 똑같지. 1인치 4분의 3을 그대로 남겨놔야 돼, 이렇게. 어? 그래야 한번 접어서 이렇게 해주고 다시 이렇게 기장을 접어서 이렇게 잡아준다 이 말이지. 이거지. 만약에 1인치 반이나 했다면, 위 접을 때 1인치 반을 이렇게 접어야 되면 기장을 이렇게 일자로 반드시 받기가 참 어려워. 그래서 항상 이렇게 1인치 4분의 3 들어 3을 두고 이렇게 잘라. 응? 잘랐어. 그럼 이제 뒤집어. 재단해야 되지? 자, 이 바지에 대한 설명을 다 들었어, 기장. 자, 재봐라 그랬어, 통을. 이렇게 7인치 반이야. 근데 아까 6인치 4분의 3 정도 이렇게 한다 그랬어, 기장을. 통을 이만큼 정도 줄여준다 그랬어. 6인치 반이나 6인치 4분의 3. 그러면 이 기장이 나머지 줄일 분량이 4분의 3이다 이 말이지. 그럼 이걸 생각하고 있어야 돼. 아까 우리가 4분의 3 접어서 이렇게 해봤을 때 바지 핏이 이뻤잖아. 자, 그것을 재단을 한다면, 그럼 뒤집어. 이렇게 뒤집고, 이걸 재단하기 위해서는 바지 원래 재단했던 선들을 다리미로 이렇게 일자로 쫙 펴줘야 돼. 이렇게. 그냥 이 상태에서는 금을 그어도 삐뚤삐뚤해서 안 돼. 그럼 바지가 짝짝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 선대로 이렇게 해서 바지의 다림질을 이렇게 깨끗하게. 바지 재단 일이 많아. 다른 것보다 훨씬 일이 많아. 몇번 다려야 돼. 수없이 다리고. 그래서 바지를 펴줘야 돼. 그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 4분의 3을 줄일 거잖아, 통을. 자, 보니까 이 바지를 딱 보니까 어때? 여기가 절반, 이 여기서 이 겨드 내에서 여기 중간 부분이 무릎선이라고 보면 돼. 여 미디 끝에서 여 끝에, 응? 단
단까지에서 이 중간 사이가 무릎선이라고 보면 되는데 바지 제나도 보면 무릎선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잘 안 들어있네. 가위꼬미가 들어야 되는지 표시가 돼 있거든. 아, 돼 있어? 엄마도 돼 있는데 이건 안 돼가 있어.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중간, 여기서 여기 중간 사이가 무릎선이라고 보면 돼. 다 무릎선 중간으로 짐작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왜 이 표시가 필요하냐면 이 표시가 있어야가 바지 두 개 똑같이 놓고 삐뚤어지지 않게 재단을 정확히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표시를 했어. 그지? 자, 표시를 했어. 그럼 자, 봐봐. 바지를 봐. 여기까지는 줄어지지 않을 거라 했지. 자, 주머니 밑에서부터 줄일 거라 그랬어. 근데 여기서부터 줄이면 되겠지.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줄일 거야. 딱 보니까 바지가 어때? 딱 해놨는데, 여기가 무릎선인데, 무릎선에서 사람을 보면 무릎에서 허벅지를, 인체를 구조를 봐. 잘 생각해야 돼. 다리를 보면, 자, 다리가 무릎선, 요 허벅지 여기까지 얘가 제일 가늘게 뻗어있지. 근데 그 선을 따라 슬랙스 바지들은 무릎선 걸 허벅지를 맞춰줘야 돼. 허벅지가 크면 안 이쁘거든. 자, 여기가 무릎선인데 보니까 이 바지를 재단을 보니까 어때? 느끼는 게 없어? 눈에 보이는 게 없냐고. 작은 거 들어갔지? 잠깐만, 꼭 있어. 어디로 도망갔대? 이거 일자 바지죠. 자, 이 바지를 왜 줄이러 왔는가 딱 보일 거야. 자, 여기가 무릎선이다 보는데 이 무릎이 여기면 여기가 자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지. 예. 이렇게 들어야 바지가 이쁜데 여기가 튀어나왔다 여기서부터, 그지? 그러면서 여기서 일단 쭉 뻗었잖아 바지가. 비디오 상에는 안 보이지. 우리는 눈을 보니까 보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4분의 3을 줄여줘야 되는데. 자, 이 바지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줄여줄 거야. 이렇게. 4분 3을 줄이는데 요렇게 줄여줄 거야. 무릎선까지 일자로 요렇게 왔어. 그 나머지 자는 여기서 요렇게 줄여주고, 요렇게 해서 이렇게 맞춰줄 거야. 이렇게. 자, 바지마다 재단한 건 다 다르다 그랬어요. 자, 바지가 이렇게 뻗어주니까 바지가 조금 모양이 난 것 같아, 안 나는 것 같아? 바늘로 좀 들어. 바지 모양이 훨씬 이뻐졌지. 자, 4분의 3 줄였으니까 이렇게 줄였는데 여기 나머지는 여기 반인치야. 원래는 양쪽에서 똑같이 줄여줘야 돼. 양쪽 안다리나 여기나.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 바지는 이쪽에서만 너무 줄였고 바지가 좀 돌아. 그리고 여기가 좀 또 그 이쪽을 이렇게 펴보면 이렇게 해서 또 이쪽에 또 달아야 돼. 자, 우리가 줄여야 될 분량이 4분의 3이지. 밑에가. 무릎선이 여기단 말이지, 그치? 응. 그래서 여기 조금 줄여주는 게 이쁘겠지? 응. 그 나머지 분량 4분의 1을 이쪽에서 이렇게 줄여주는 거야. 요렇게. 요렇게. 응? 요렇게. 요렇게 줄여주면 바지가 이뻐진다, 이 말이야. 보여? 눈에 보여? 응, 보이는데요. 선이 더 이뻐졌지? 응. 응? 자. 여기에서 재단의 선을 끊어버릴 경우하고, 여기 살짝 올라가는 것하고는 어때? 바지를 봐서 해주는 거야. 봐서. 여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바지들 있잖아. 선이 만약 여기 있다면 여기 올라가면 안 되지. 안 되고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 이 바지를 보니까 여기 조금 올려주는 게 이쁘겠어, 곡선이. 그지? 그래서 바지를 경우마다 다 다르다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재단해주면, 여기서 4분의 1 들어갔어. 그죠? 여기서 반인치 들어갔어. 원래는 똑같이 해줘야 되지만, 그럼 똑같이 해주면 이렇게 선이 될 거라 이 말이지. 근데 그렇게 안 해줘도 돼. 이 바지는 그렇게 안 해줘도 된다 이 말이야. 여기서 오히려 이렇게 하면 일자로 이렇게 나가는 게 되지. 약간 이렇게 사선 나가야 되는데. 바지가 다 여기서 줄이는 게 아니에요? 양쪽하면서 좀 줄여야 돼요? 그렇지. 기본적으로 바지는 양쪽에서 줄여야 돼. 한쪽에서 줄이는 게 아니야. 아, 그래요? 기본적으로 경우에 따라 다르게 할 수는 있어. 청바지 같은 경우는 무릎 밑에서부터 줄으면 양쪽 똑같이 줄여줘야 돼. 그러나 주머니 여기 허리선부터 만약에 통 이렇게 큰 바지를 허리선부터 줄인다 그러면 청바지는 안쪽에 스테치가 낮아가 있지.
대부분 다 스테치가 안에 이렇게 낮아 있어 다. 이렇게 여기 허리선부터 줄여 내려간다 그러면 굳이 양쪽에서 줄 필요 없어. 아. 청바지 같은 경우는. 예. 그리고 청바지 옛날 바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은 바지들 전체적으로 그럴 때는 사람들이 이제 그럴 경우 이제 배도 크는데 배가 나오고 바지는 통바지고 이럴 때 그런 바지를 줄일 때는 허리는 그대로 나눴잖아. 그러나 엉덩이부터 다 줄여줘야 되거든. 그럴 때는 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재단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쪽에서만 줄여도 돼. 그러니까 바지는 경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바지의 형편에 따라 하는 거지. 이렇게 정해진 법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바지가 어렵다 이 말이지. 많이 해봐야 되니까 이 바지는 이렇게 정도 하면 돼. 네. 그럼 이제 이 바지 이렇게 재단했어요. 네. 응? 그러면 이제 바지는 양쪽 다리가 들어가 똑같아. 이제 이 바지는 이 사람의 체격에 맞춰서 이렇게 재단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다 됐잖아. 네. 이쪽 바지는 똑같이 펴서 똑같이 그려주면 돼. 이거하고 똑같이. 자 이거는 이제 서유가 해봐야 될 건데 예. 지금 처음이니까 내가 이렇게 다 어떻게 하는가를 다 가르쳐 준다. 이것도 다시 이제 원래 했던 것처럼 다시 해야 돼. 이렇게 다리 위로 이렇게 일자를 깨끗이 펴. 그렇지? 그 다음에 먼저 해놓은 다리를 이렇게 엎어봐. 이렇게 그러면 이쪽 선이 어떻게 꺼졌는가 그대로 보이지? 예. 그럼 여기 다리를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펴놓고 무릎선도 그대로 표시를 해. 예. 무릎선에 얼마 들어왔는가 똑같이 이렇게 표시를 해야 돼. 예. 어? 예. 그래야 바지가 정확하게 된다 이 말이지. 그리고 만약 이 선이 바르지 않다 그럴 때는 이렇게 반드시 펴서 다림질을 해줘야 돼. 천은 이제 물렁물렁한 천도 있잖아. 그럼 이거 손들이 막 꼬부지고 돌아가고 이런단 말이야 이 선들이. 그러면 반드시 펴줘야 돼 이렇게. 처음에 원래 재단할 때 천을 이렇게 반지 폈던 것처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럼 이 선을 보고 그대로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여기 선 여기 나 들어온 선 있지. 여기다 똑같은 치수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돼.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 이 말이지. 그럼 똑같이 재단이 됐지. 이렇게 해야 바지가 짝짝이가 안 돼. 바지는 나중에 통을 딱 다려놓고 두 개 똑같이 딱 맞아야 되거든. 소매하고 또 다른 거하고 달라. 그래서 정확하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도 이거 똑같이 놓고 여기서부터 어디서부터 자가 시작되는 거 딱 봐야지. 여기서부터 시작됐지. 이러면 이렇게 해서 자를 이렇게 똑같이 돼. 이렇게 돼. 만약에 엉덩이부터 줄인다 그러면 엉덩이 자를 이렇게 돼야 되거든. 응? 이렇게 데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자를 이렇게 가야 돼. 이게 자가 이게 등어리 부분이라고 생각해봐 이거. 그럼 이쪽은 배야. 그럼 등어리는 약간 둥글게 이렇게 볼록하지. 배는 홀쭉하게 들어가 있단 말이야. 우리 이 허벅지 다리 있잖아. 엉덩이는 이렇게 배처럼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내려와. 그지? 근데 허벅지는 어때? 허벅지는 이렇게 하면 여기 볼록하잖아. 그러니까 안 이뻐. 그래서 다시 자를 이렇게 해서 배 쪽으로 이렇게 날씬하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재단할 때 보면 자를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댔다가 무릎선을 중심으로 다시 배 쪽으로 이렇게 이 배 쪽이잖아. 여기 지금은 이렇게 등 쪽으로 이렇게 자를 대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배 쪽으로 자를 이렇게 대서 이렇게 이 선에서 내려오는 자연스러운 선하고 여기서 올라가는 자연스러운 선하고 이렇게 맞춰주는 거야. 그래야 바지 선이 이뻐져. 중요한 이야기야. 이 공식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해. 미싱 받고 이런 것보다 미싱 박은 재단해준 대로 박아갖고 다시 마무리하면 돼. 자, 항상 바지 재단은 그렇게 나간다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 슬랙스 바지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자, 이제 이쪽도 똑같이 했지? 그럼 이거 먼저 하고 이야기를 하자고. 그럼 이렇게 돌려서 여기도 똑같이 해줬지? 그 다음에 이쪽도 또 이렇게 다려야지 깨끗하게. 재단해야 되니까 깨끗이 이렇게 다려. 아직 수없이 다린다 그랬어요. 재단 하나 하려고.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이 이것도 이렇게 똑같이 펴. 이렇게 똑같이 시접 똑같이 놓고 딱 무릎선 체크를 해. 이렇게 여기 선에서
여기냐 여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둘이 똑같아야 하는 선이 중요한 거야. 그지? 그래야 바지 짝짝이 간대.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여기도 똑같아서 4분의 1 조금 들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자를 이렇게 대고 4분의 1 똑같이. 이게 만약에 이게 더 넓어지잖아. 그럼 이걸 이렇게 옮겨줘야 돼. 어? 이게 중요해. 바지가 짝짝이가 안 돼야 돼. 바지 천은 늘어났다 오래도 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펴줘야 돼. 그럼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런 천들은 잘 안 그런 천인데, 선이 안 맞을 때는 지금 바지는, 지금 현재 바지 만드는 거 통이 똑같아. 어? 만들어서 나올 때 똑같이 한단 말이야. 자, 이렇게. 이렇게 선이 조금 안 바른데, 옷이. 그럼 이렇게 사면 자꾸 이게 선이 안 돌아올라 그러지. 그럼 맞춰줘야 돼. 왜냐면 지금 통은 여기 통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가 잘못된 거죠? 몰라, 이게 조금 그러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춰줬어. 이렇게 맞춰줬으면, 여기서 얼마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여기 똑같이 맞춰줘야 돼. 여기서 조금 반인치, 반인치도 아니고, 0.5인치 정도 들어왔지. 예, 무릎에서 똑같이 해줘야 돼. 똑같이. 자, 그렇게 박으면 되겠지. 자. 자, 슬랙스 바지에서 중요한 설명이 또 하나 있어. 자, 슬랙스 바지는 바지 요 밑에 통이 종아리까지 거의 맞아. 이런 바지들이 다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근데 여기 부분들이 이렇게 크지. 슬랙스 바지는 보통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걸 싫어해. 넓은 거를. 그래서 약간 이렇게 자연스럽게 약간 줄어든 걸 이쁘게 한다, 본단 말이야. 그래서 이 바지도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거를 보통 기본적으로 슬랙스 바지라고 해. 그래서 이렇게 하려니까 어때? 통은 좁잖아. 근데 바지 종아리 있는 부분도 종아리가 커. 그지? 종아리. 종아리 부분을 맞춰줘야 돼.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그 종아리를 좁은 바지들은 기장해 바지, 드릴까요? 예. 아, 넓이 줄여야 될 것부터. 조금 줄이는 게 좋죠. 통? 예. 이거 바지만 이거 조금 줄이고. 이건 괜찮고. 네네. 기장은 어떻게? 기장은 어떤... 36. 36. 예. 36하고 통. 예. 알아서 해드릴게요. 네, 알아서 해야 돼. 수요일 찾으세요. 어, 수요일, 예, 그러세요. 네. 얼마예요? 12,000원. 그래도 일하셔서 건강에도 좋고 참 좋고. 예. 3만 8,000원 내려야 되죠. 네. 또 저기 내려가세요 또? 오늘? 네, 네. 3시 반에 마치고 내려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요일 날이요? 네. 네, 알았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자, 그래서 바지들은 이 자를 일자로 이렇게 대버리면 통이 좁은 바지잖아. 그러면 일자로 대버리면 종아리가 낄 수 있어. 종아리 끼면 안 이쁘지. 옷도 불편하고. 얼마나 꼴 보기 싫어. 종아리 보통 고이고이라면. 그래서 바지를 질 때도 슬랙스 바지 때도 꼭 여기를 재야 되거든. 자리를 내 잡아줘야 돼. 이게 그거 할 때. 널널한지. 가봉 할 때. 손님 안 입어볼 때. 그래서 이 바지가 땡기지 않도록 자연스러운 선에서만 이렇게 핀을 꼽아줘야 돼. 종아리 제일 높은 산. 제일 높은 데 있지. 거기 부분을 이렇게 핀으로 살짝 잡아줘야 돼. 쫄리지만 않게. 편하게 딱 기본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선에서 딱 이렇게 크다 그러면 그걸 딱 잡아줘야 돼. 그걸 재단에서 맞춰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바지는 그렇게 안 들어왔으니까 바지를 일자로 대주면 안 돼. 곡선을. 그러면 그래서 여기 볼은 맞는데 여기가 낄 수 있다 그 말이지. 그러면 항상 우리가 여기서 핀으로 꼽아놨으면 그 사이즈를 맞춰주면 되는데 안 했을 경우에 바지 좁은 바지일수록 어떻게 돼요? 재단이 돼야 되냐면 여기를 일자로 이렇게 하는 게 차를 이렇게 대줘야 돼. 이렇게. 어? 여기가 약간 오므라도 여기가 약간 나올 수 있도록 종아리 산이. 여기 종아리 산이지. 이렇게. 이 중간에서 중간 이 종아리가 여기가 볼록한 부분이라고 보면 돼. 제일 높은 부분. 그럼 차를 이렇게 대고 약간 이렇게. 여기는 약간 줄어들게 하고 여기를 약간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 이렇게. 만약에 자리를 이렇게 되면 더 안 되겠지. 일자리도 안 되고. 항상 이렇게 조금 볼록하다, 조금 약간 볼록하다 하게끔 이렇게 재단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 박는 거하고 여기 박는 거하고 달라. 위싱할 때도 이쪽에 박으면 안 되고 이쪽 선에 맞춰서 이렇게 박아줘야 돼. 그래. 그래서 초코를 가늘게 깎아야 되겠지. 이렇게. 자, 다시 이제 쭉 해볼까? 그러면 이제 기장은 여기다 이 말인데. 아까 처음에 재단할 때 이렇게 했어. 신사 바지 든다 일자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좁게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슬랙스 바지들은 좁게 하잖아. 그래서 바지를 이렇게 해서 그 사람 종아리를 치수를 핀을 꼽아놨다면 그 핀 치수대로 이렇게 맞춰주면 되고 이런 것들은 약간 곡선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살짝 해줘야 돼. 표시는 안 나지만 눈으로 표시 잘 안 나지. 어? 그래 해도 일자로 한 거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지 선이. 어? 이렇게 차이가 나 이렇게. 좀 나지? 그래서 바지는 이렇게 나가야 돼. 근데 만약에 종아리가 이제 밑에 통을 몇 통 해주세요 하는 애들 있어. 학생들 5통 반 해주세요 6통 해주세요 보통 이렇게 하거든. 5통 해주세요. 근데 이제 바지는 또 하나 설명하자면 이거 바지는 이렇게 허리를 전체적으로 어? 전체 둘레를 갖다가 어? 34인치 27인치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바지는 그렇게 말을 안 해. 통은 폭에 놓고 어? 전체 둘레를 한 게 아니고 바지, 허리는 전체 둘레를 몇 인치 몇 인치 하잖아. 근데 바지통은 폭에 놓고 5인치 반이면 5인치 반 7인치면 7인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응? 여기는 빡 6통 반이네. 6인치 반을 6통 반이라 그래 보통 애들 다. 응. 6통 반 해주세요. 6통 해주세요. 5통 해주세요 이런 말이야. 5인치 6인치를 통이라 그래. 5인치 통 해주세요 이 말을 5통 6통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럼 이 바지는 6인치 반 바지네 보니까. 어른들은 이 정도는 기본 해줘야 돼. 6인치 4분의 3까지도 해줘야 되거든. 6통 반도 사실은 좀 좁은 편이야. 날씬한 사람들이 뚱뚱한 사람들이 이렇게 좀 안 돼. 청바지도 이렇게 재나요? 이렇게 딱 맞는 바지들은. 아 몸에 좀 붙는 바지들. 어. 만약에 이제 이런 바지를 내가 아래로 올려볼게. 이런 바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네. 네? 이 바지는 별로 많이 고친 바지가 아니지만 고쳤지만 그래도 보기 싫잖아. 근데 대충 입었으니까 하는 거지. 이렇게 여기는 맞는데 여기가 불렁 떠 있으니까 지금 배기 싫지. 기장은 짧지. 어? 지금 바지 기장 짧게 입잖아. 짧은데 종아리는 맞지. 여기는 떠 있으면 배기 싫거든. 딱 붙은 바지들은 이렇게 입으려고 그래. 이렇게. 요 정도 입어야 되겠지. 이 정도 입어야 바지가 붙어져 이쁘지. 종아리가 붙었으면 밑에도 붙어야 이뻐. 종아리가 붙었는데 여기만 뜨면 바지가 보기 싫거든. 응? 바지마다 다 다르다 그랬어. 기장이 길면 우리가 짧은데 짧은데 종아리는 맞고 여기만 이렇게 불렁 뜨면 보기 싫잖아. 그래서 이런 바지는 반드시 양쪽으로 같이 줄여. 한쪽에 줄이면 안 돼? 응? 바지가 이렇게 돼야 이쁘잖아. 이렇게. 응? 알았어요. 사람들이 다 알아. 이렇게 입으려고 줄이러 오잖아. 그렇게 특히 슬랙스 바지들 이런 바지들은 짧게 입잖아. 길게 안 입어 사람들이. 이 복숭아씨 더플렁 말라고 복숭아씨 위에 이렇게 입은 사람도 있거든. 그럼 맞는 바지들은 보통 보면 여기가 떠 키가 바지 키가. 그럼 여기 좀 줄여줘야 되거든. 응? 좀 줄여줘야 돼. 근데 이제 상관없이 입은 사람도 있는데 멋을 안 사람들은 그것도 안 입으려 그렇지. 줄이려 그래. 그럴 때는 어떻게? 그런 바지들은 무릎 밑에서 있잖아. 응? 무릎 밑에까지만 작아와야 돼. 이런 데 맞기 때문에. 종아리도 맞아. 그럼 여기 뜨면 이렇게 자를 이렇게 되죠. 알았어? 예. 기장을 이렇게 무릎, 종아리가 이렇게 복숭아씨가 입는다. 근데 여기도 맞고, 허벅지도, 종아리도 맞아. 근데 여기가 떠. 그럴 때는 자를 이렇게 대줘야 돼. 곡선 자를 이렇게. 그래, 여기가 좀 오므라들지. 반드시 양쪽에서 줄여줘야 돼. 재단을 할 때. 예. 자, 이렇게 해서 재단이 끝났어. 그지? 경우가 다 다르지. 지금 머리가 복잡하지. 어떻게?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전체 다 조금 하고 나면 비디오를 보면 아 벌써 입력이 됐으니까 파악이 됐어. 파악이 되니까 쉬운데 지금은 이제 그때를 위해서 설명을 해놨으니까 지금 해야 될 거는 이 바지를 이제 받고 다리고 하는 거잖아. 그것도 배워야 돼. 재단 다 끝났어.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손님들한테는 뭐야 이 재단을 자르면 옷이 이쁘게 나오느냐 안 이쁘게 나오느냐 그거에서 수선을 관건이 달렸단 말이지. 바느질을 이쁘게 하고 안 하면 아빠가 손님들은 잘 몰라. 그건 난중 일이야. 바느질 할 때 일이고. 이것만 잘하면 사람들이 어때? 아, 그 집에 옷 잘하더라. 옷 이쁘게 나온다는 여기서 나오는 거야. 아, 재단을. 여기서 나오는 것이지 바느질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이제 바느질은 그 다음 이제 재봉하는 사람의 솜씨고 여기서 옷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나오는 거야. 옷을 이쁘게 빼느냐 안 이쁘게 빼느냐. 그래서 김장역 여기 언니도 여기 재단 다 해갖고 하잖아. 그래서 손님도 어디 안 이쁘다 소리를 안 하는 거야. 그죠? 자, 재단 하는 거는 갈아입을게요? 네네. 아. 이렇게 하나 더 하고 지금 몇 분이야? 25분이네. 그러면 요거 하고 이 사람은 차를 한 대 안 걸고 죄송합니다. 여기서 끊고 이거 하고 이거 재단 한번 더 해보자고. 그럼 우선 손님들은 이제 오셨으니까 가봉 할 동안 가봉 하는 걸 보고 이실을 끼서 이대로 박으면 돼. 박고 이거는 이제 시절이 많잖아. 4분의 3 이상이면은 너 말 끝이야 된다 해서 시접 4분의 3 이상 나면 옷이 울어. 다 잘라졌잖아. 그래서 받고 오바라크를 흰실로 치고 요 시접 이선 따라서 이쪽은 안 해도 돼. 시접이 작으니까. 그러고 나서 옷 다림질 한 거 나중에 배우고 이거 여기다 또 박아야 돼요? 아니 이건 안 이건 필요 없어. 여기 다시 박을 거잖아. 여기로 오바라크만 치주면 돼. 아 맞구나. 그러고 나서 이 양복바지 재단도 해보자고. 자 이부에서는 여기까지. 실 끼고 저 이부 입어봐요. 그리고 지금은 손님들 옷 가봉하는 거 보세요. 큰아빠 우에도 입고 나오세요. 네, 이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